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4일 새벽 3시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당원 투표가 아니라 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20%는 너무 적다. 여론조사가 최소한은 30%는 돼야 되는데 20%로 깎은 거 보면은 아직도 국민들과 공감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는 보도가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아주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선거가 끝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윤석열, 한동훈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도 안 만나는 사람이 당대표, 여당 대표에 출마한다. 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했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방임하느냐, 아니면은 한동훈의 반대편에 서느냐, 아니면은 한동훈과 정치적 어떤 타결을 보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아마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 한동훈 대 윤석열 분열로 가면은 이거는 적전 분열로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의 길을 걸어갔던 그 코스를 그냥 그대로 달리는 것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적전 분열이 일어나면은 거기다가 돌발 사건이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탄핵의 길이 열릴지도 모르는 그런 중대한 기로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한동훈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당시 위원장은 선거 전략을 잘못 세웠습니다. 보수를 버리고 선거에 이겨보겠다고 나왔다가 결국 참패했습니다. 결국 더럽게 진 겁니다. 더럽게 이겨도 문제인데 더럽게 지면은 사실은 그런 정치 세력은 재기가 어렵습니다. 총선에서 반보수 선거 전략으로 표를 구걸했다가 더럽게 진 한동훈 전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국힘당 대표로 출마할 것 같습니다. 그가 대표가 되면은 국힘당에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사실상 포기하는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은 그 명칭부터가 좌파단체 이름이었습니다. 지난 총선을 통하여 보수당의 자격을 상실한 것은 이름이 정체성이라는 어떤 원리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과 사실 한 셈인데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국힘당은 북핵 위기와 그 대응책을 선거에서 철저하게 배제하였습니다.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당이 진행 중인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에 대하여 이렇게 무관심하면은 누가 국가를 보수합니까? 누가 국가를 지킵니까?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망 구축의 절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표가 안 되는 것일까요?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망 구축의 절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특히 2,500만 수도권이 북한군의 핵 공격에 무방비 상태인 점을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고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적 핵 무장론까지 거론하였다면은 그리하여 북한 정권 편을 드는 민주당을 공격했다면은 표가 줄었을까요? 안보는 표가 안 된다고 하지만 회복이나 한 겁니까? 두 번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하고 이를 계기로 세종시를 정치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은 보수적 가치인 국가 안보와 국가 정통성을 해친 반헌법적, 반역사적 망언이었습니다.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김정은 정권과 타협이 불가능한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통성의 중심인 서울을 수도로서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불쑥 내던진 경박함은 노무현을 뺨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호응하여 제2집무실 건설을 서둘겠다고 했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국힘당이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도는 헌법 개정 사안인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사기적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의심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늘리는 파동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발상이 사회주의식 의료 논리에 기반하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한 의료보험 체계와 연동되어 발전해 온 한국의 독창적인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으며 보수 중의 보수인 의사들을 적대시하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반보수 좌파 정책이고 자멸적 전략이었습니다만은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를 방치했다가 의사표 100만 표를 날렸습니다. 네 번째, 한동훈 전 위원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억지를 받아들여가지고 사전 투표 용지 직접 날인을 주장해가지고 선관위를 압박하는가 하면은 음모론자들에 대한 공천 배제 지침을 정하지 않아가지고 대표적 음모론자가 대구에서 공천되도록 했다가 나중에 다른 음모론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자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전 투표 독려가 어렵게 되었고 뒤늦게 독려에 나섰지만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사전 투표율은 낮았을 것이고 이게 하나의 패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선거 전략은 대동단결, 분진 합격, 백의종군 원칙의 반대로 갔습니다. 팬클럽 회장처럼 끼리끼리 모이기만 했고 중도나 좌파를 향한 외연 확대 전략도 없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자객 공천은 이준석으로부터 자객 공천 대응을 불렀습니다.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방관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게 다 반보수 전략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경쟁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한 셈인데 이런 보수적 가치와 영혼과 정체성을 팔아서 이겨보겠다는 심보였으며 우리는 보수가 아니다는 자백이었습니다. 더 희극적인 것은 그렇게 해도 표를 얻기는커녕 역효과가 났다는 점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합작한 보수 자폭으로 보수는 있으나 보수당이나 보수 세력은 없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수가 치열한 반성과 노선 투쟁으로 보수의 재건과 재구성에 나서지 않으면 2027년 대통령 자리를 김일성 세력에 다시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런 윤석열과 한동훈의 반보수 책동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무조건 응원했던 팬클럽 보수와 음모론 보수도 길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보수는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데 개혁신당이 새로운 주류가 될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한동훈 검사가 지휘한
정치수사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47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검찰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천병이 되어가지고 사법부를 공격하고 헌정 질서를 해친 수사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1심 무죄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항고했습니다. 이런 차가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 자칭 보수당의 대표가 되는 날은 한국 보수 세력의 조종이 울리는 날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